자, 견주님들께 중간 소식 한번 다시 전해드립니다. 방금 전에 여기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. 순간적으로 소나기가. 여기 앞에 시추 콩이 견주님 오셨을 때 아시겠지만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햇살 굉장히 뜨겁습니다. 또 금방 날씨가 또 더워지네요. 지금 그래서 여기 콩이도 그렇고 디케 그리고 덕치리까지 다 실내에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왔고요. 덕치리는 경계를 해가지고 사실 푸들 친구들이 막 놀래가지고 저를 무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아까 비올때 여기 콩이 견주님도 보셨지만 바로 안겨서 이동해가지고 큰 소란 없이 바로 아이들 비 피했었고요.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또 다시 너무 화창해져가지고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좀 전에 콩이도 여기 기저귀 채우고 그랬었는데, 뭐 대변은 지금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했고, 소변은 안 해가지고 그 기저귀 그냥 다시 이따가 저녁 때 바로 쓰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 장이 아니고 두장 비용만 2,000원씩 4,000원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고, 네. 뭐 다른 거 없이 뭐 지금 여기 덕치리도 이제 좀 많이 편해졌는지 저 밑에만 숨어 있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. 아주 순하네요. 이렇게 비 피해서 다시 바깥에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간 소식 마치겠습니다.